수술을 하더라도 왼쪽 오른쪽이 모두 가능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큰 힘들 흩들이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맘 먹고 때려봤어요. 그렇죠. 네. 또 앞에 비교적 블로킹이 또 100만 내격이니까 굉장히 빠른 네. 지금 페이스예요. 그렇죠. 네. 16대13 절대 놓칠 일이 없는 김연경 선수죠. 확실히 중앙이 단단해졌고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김연경, 이라영, 다시 김연경. 네. 성공입니다. 본인이 받았을 때 김태형 선수가 떠주니까 또 블록킹 두 명이 따라가서 붙는 모습이고 약간 공이 흔들리긴 했지만 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김연경 선수입니다. 네. 이다영 센터로서는 올 시즌 재밌는 배구를 할 수 있게 됐죠. 최 선수가 또 많은 서브를 넣어줬고 수비에 조금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김연경, 공격에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이재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그날 이 선수들이 좀 많이 역할을 하고 들어올리는 김연경 직접 공격. 네. 아, 성공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은 김연경 선수도 약간은 긴장한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안 그러겠지만 티는 안 내겠지만 첫 무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은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뭐 워낙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쪽에 떨어집니다. 네. 서브 득점 김연경. 김연경 선수가 살짝 이제 미소를 띄려고 하는데 아직 환하게는 아니고요. 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 좋았어요. 네. 네. 그 뒤에 끌어올리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10대10 동점. 살짝 번호합니다. 네. 서브 옵션. 본인은 네. 미디어 판독을 요청하네요. 네. 계속해서 긴 쪽 필요가 있겠죠. 김주마 왼쪽으로 보이니다. 이재영 먼저 올렸습니다. 다시 건너 스파이크. 수비 좋았습니다. 일단 흥미적인 업격이에요. 다시 이재영부터 시작. 중앙 후위 호흡 맞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팀이 지금 100%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부상 선수들이나 몸이 좋지 않은 선수들도 비시즌 때는 또 재활도 해야 되고 휴식도 하면서 또 몸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확대를 하긴 하지만 초점은 정규리그 C. 어렵게리 씨 들어올렸습니다. 오른쪽 후위 러시아의 디글 도스빈의 이단 연결 김연경. 김연경 선수 또한 뒤쪽에서 올 현대건설로서 일단 어려운 1세트를 보냈습니다. 이제 2세트 조금은 긴장을 풀고 이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겠고요. 김연경 선수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이제 김연경, 김세영, 루시아, 이다영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강력한 옆으로 좀 벽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점유율 부분도 사실 지난 시즌에 뭐 루시아 선수가 많이 가져가던가 아니면 루시아 선수가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영 선수에게 많이 쏠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번 1세트를 보자면 굉장히 좀 골고루 나눠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